안녕하십니까. 저는 2차 8라운드에 지명된 동아대학교 내야수 이세호입니다. 저는 집에서 제 방에서 혼자 보고 있어요. 가족은 거실에서 보고 있고, 혹시나 안 되면 조금 기분이 그러니까 방에서 보고 있어요. 저는 직접 먼저 보기보다 부모님들이 TV로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뭐지? 이래가지고 제 친구가 된 줄 알고 나갔는데 갑자기 됐다고 해가지고 얼떨떨한 기분이 됐습니다. 전화도 계속 오고 이래가지고 평소에는 휴대폰이 되게 조용하거든요. 시계 보듯이 보다가 갑자기 막 휴대폰이 울리니까 조금 뭔가 올라간 느낌? 운동장에서 되게 공격적이고요. 팀에 있으면 좋고 상대팀에 있으면 껄끄러운, 조금 적극적으로 치면서 많은 인플레이 타구를 생산해서 안타를 좀 많이 치고 의외로 장타도 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일단 주루상에 나가면은 누가 좋고 포수가 어디가 괜찮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살았고요. 죽는 거는 없었습니다. 시즌 때는 항상 100% 성공률이었고, 상대팀에서도 인정하고 저희 팀에서도 후배들도 선배들도 많이 물어봤었고, 프로에 와서는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그래줘야 되겠지만 좋은 선배들이 많으니까 보고 배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는 디테일한 부분들, 약간 세밀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프로에서는 고루를 할 때도 투수의 버릇, 습관 같은 거를 보고 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더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요. 승부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항상 이기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사이드 투수를 잘 쳤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 최원준 선수 이런 분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메이저로 가신 김하성 선수랑 지금도 계시는 김혜성 선수, 성성훈 선수 이렇게 되게 눈여겨봤어요. 만났는데 생각보다 편하게 대해주셔서 당황스러웠다. 네, 조금 멀리 보였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편한 형같이 대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라는 그거에 대해서 살짝은 뭔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압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반대더라고요. 오히려 아마추어가 더 압박을 주고 뭔가 눈치를 더 많이 주고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오히려 프로에 와서 분위기가 저는 더 괜찮고 편하고, 할 때 진짜 하고 질 때는 눈치 안 보고 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나면은 그때 나와서 또 하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좀 선배들은 아직 친해졌다기보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동생들은 명기나 휘지위가 조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마무리 캠프 가서 이제 방에도 오래 있고 막 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휘지위랑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첫 해의 목표는 1군을 많이 올라가 보는 것이 목표고, 성과가 제가 잘 나와서 1군을 되게 오래 있는다면 연봉이 조금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거나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 뭐 팬들,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선수 하면은 그 선수 안다, 야, 야구 잘한다 이런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176, 76, 75 혈액형 O형입니다. 부산이요. 지금 드시오. 봐야 돼요.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 Few moments later. 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세호입니다, 세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 좋아합니다. 몸 쓰는 걸 좋아합니다. 웨이트. 흰색, 검은색, 이런 거. 음식은 고기 좋아해요. 과일을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젤리? 이런 게 있거든요. 생과일이 들어가 있는 젤리.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와,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약간 힐링한다는 게 좀 다가오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친해지고 나면은 되게 편한 형이고 뭔가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고 때로는 조금 진지하게 쓴소리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다가오기 어렵다. 부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ENFJ입니다.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운동장에서 화이팅 안 되냐 약간 이런 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조금 아프다 싶으면은 조금 병적으로 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해도 왜 그랬지 하는데 그냥 주변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여행을 잘 안 가봤거든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고 그냥 어디든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운동기구, 많은 식량이랑 책,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항상 다 재밌거든요. 제 돈 주고 보니까 다 재밌더라고요. 호미들이라고 있는데 그 래퍼를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방을 안 갑니다. 제가 사이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애들이 막 계속 노래 부르라 해가지고 나 안 한다, 부산 사나이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애들 없으니까
울려대 사이렌 청둥 길거리엔 도망치다 링칼차로 앞이 간 거네 우리 그때를 땐 뭘 몰랐지만 그냥 힘센 형이 범영이가 저는 진인사 대첩이에요 그리고 좋은 선수들 보면서 배워가지고 좋은 것도 다 제 것으로 만들고 보완을 좀 더 보완하고 조금 그런 것들을 잘 다듬어가지고 내년에 1군 무대에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조금 좋은 플레이도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는 그런 선수가 돼가지고 좀 오래 볼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